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증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어스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주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보고됐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쓰나미는 매우 크고 빨라서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이어 1세대 백신이 모든 감염과 전염을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.